지난 시간에 우리가 악인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다? 악이다. 자, 시편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 악이란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이 악인을 죽인다. 왜? 악인이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사망을 선택했고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거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엇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무선적이라고? 조건적이라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율법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앞에 내세우고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내가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고 아니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와, 겁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의 영혼을 뭐 하시나니? 구원하시나니. 구속이나 구원이 똑같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을 합해서 구원과 대속, 대신 죽어주셨다.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그런 말. 그래서 구속이 더 정확한 말이죠. 구원보다는 영혼을, 그러니까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셨나니, 어디로부터 구속하셨나니? 사망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는 자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다 뭐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옛날 사람들이 이 죄 받는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죄 받는다는 말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으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 하지 않으리라. 황량하게 되지 않으리라. 그거를 죄 받는다고 번역을 했구만요. 또 여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악한 사람이라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인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다?
악이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것만 확실하면,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말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중요한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9절. 너의 악이 너를 벌하겠고. 맞죠? 예. 네. 정확해요? 네가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악하다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한 뭐요? 악이. 그 조건적 생각이 너를 벌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거는 어떤 표현이다? 그거는 감성적 표현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책임지고 악이 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을 선택해서 사망을 선택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자, 이제 정리가 돼요? 요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요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 어디를 볼 때도, 이제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건 아니야. 악이란 것은 사망 그 자체가 악이고, 인간들이 무엇을 선택한 거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한 결과로 그 결과를 당하는 거예요. 사망의 선택의 결과. 그래서 땅이여 하나님께서 땅이여 들으라. 여기 보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백성을 죽이고 재앙도 내리고 하리니. 그럼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르잖아.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성경은. 자, 근데 이 성경 구절에는, 이 성경 구절은 양쪽이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에. 자, 제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악인을 죽인다. 악이 악인을 뭐요? 벌한다, 징계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말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라는 뭐요? 생각이야. 그 생각을 옳다고 나는 선택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같은 이런 몹쓸 인간도 사랑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뭐야? 받아주신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악인이 악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뭐요? 조건적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벌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안 받는다. 왜?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런 사람은 철저히 어떤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야. 그런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떠난 사람이야. 그렇죠? 어. 생명. 즉,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라고 생각하여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하나님이 죽이거나, 벌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오랫동안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천당 보내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하나님이 뭐예요? 벌 주고, 상 주고, 이렇게 이제 철저히 우리는 조건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선해요? 악해요? 아주 악해.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은 재앙을 뭐해요? 안 내리죠. 악이지, 악. 자,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이 재앙이, 이것이 내가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이것이 무엇이라? 그들의 무슨 생각? 조건적. 악한 생각? 그들의 생각에, 아니야, 조건적인 사랑이 오라. 그래서 악한 것을 뭐 한 거요? 선택한 것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그래서 이 6장, 예레미야 6장 19절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생각이 어떻게? 바로 성경 한마디 안에, 예, 같이 들어있어요. 예. 저, 사랑이가 또 저기 와있네. 누가 풀어주냐, 아침에? 자, 이제 정리가 됩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선택, 사망을 선택하여 죽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또 내가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오, 슬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 그 근본적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사랑.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엄마가, 아들이 살인을 하고 숨어서 있다가, 경찰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그 아들을 체포해서 갈 때, 예. 엄마가 뭐라 그런다고요? 응. 아이고, 이놈아,
내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그 아들은 이제 사형 받을 거예요. 응. 왜 죽였어? 내가 잘못 키웠다. 자기 책임. 그래서 내가 대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심정으로 결국은 엄마가 죽인 게 아닌데 그 살인자 아들을 그렇게 그토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엄마의 심정은 뭐라고요? 심정으로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는구나. 내가 이 아들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 살인하도록 잘못 키웠구나.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이 세상에서는 대신 죽어주는 거 안 돼요. 그러나 이 우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여기에다 창조 안 하셨다면 이런 일은 뭐예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결국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그거는 나의 책임이지. 그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다시 부활시켜서 살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은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 그게 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이 세상 논리예요. 그 말은 내가 지은 건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하고는 뭐예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아니다. 나는 내대로 자연히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뭐예요? 벌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게 정당하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여러분,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돼. 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 엄마도 그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면 엄마도 뭐예요? 진짜로 아들 대신에 사형을 당하고 싶어 할 만큼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올바로 알려면 이런 그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깊이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런 사랑을 다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겠죠.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하도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전해 들어가지고 참
밤새도록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밥 먹으면서 그 BBC TV를 보는데, 그 멕시코가 어떤 나라냐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요. BBC에서. 그래서 멕시코는 그 방송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막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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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해도 뭐예요? 너무 부패한 나라예요. 이 멕시코에서 이제 마약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멕시코 대통령한테 좀 마약 좀 안 들어오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래서 그러면 미국 보고 돈 달라. 그래서 미국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멕시코에 마약 카르텔이란 게 마약 조직, 이 조직 폭력배죠. 이 조직이, 이 조직이 한 6개가 된대요. 되는데, 2개가 아주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2개 중에 1개에 이 대통령이 그 1개를 도와주고, 미국에서 받은 돈으로 이 2개가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놈을 도와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멸망시키도록 미국 돈을 쓰는 거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만큼 썩었어요. 그래서 은행도 다 썩고 이렇게 됐는데, 그 멕시코 시티, 멕시코의 수도가 멕시코 시티 아닙니까? 큰 아마 한 1,500만, 2,000만 명이 살 거예요. 근데 그 멕시코 시티가, 이거는 뭐 엉망이죠. 근데 그 멕시코 시티 한 부분에 또 다른 도시 아닌 도시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 멕시코 시티에서도 제일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 거기는 사람 죽이기를 예사로고 뭐 훔치고, 무법천지.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때까지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 가기 뭐예요?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 이제 뭐 천국 가기 걸렸으니까, 우린 다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린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냥 막 더 악하게, 더 그냥 남의 거 뺏고 막 그런 동네가 있어. 그래서 그 동네에 성당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변질된 성당이야. 그 성당에 이제 성인은 해골바가지야. 죽음의 성인이래. 그래서 거기 가서 살인자들도 가서 이제 그 해골바가지로 되어 있는 그 성자, 죽음의 성자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게? 내가 오늘 저녁에 누구를 죽일 텐데, 성공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그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이제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는 꺾어진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지. 제가 그 십자가가, 꺾어진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희망이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성당에 가도 신부님들이 겉들도 보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끝난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도 죽었어. 그새 그 사람,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야. 예. 네. 그런데 그게 마지막 희망인데, 그 마지막 희망인 십자가를 이 사람들은 뭐요? 꺾어버렸어. 그래서 꺾여간 십자가 이렇게 됐어. 아시죠? 그걸 탁 꼭대기에 걸어놓고. 우리는 십자가 따위 필요 없어. 왜 그랬어요? 신부님들이 멕시코는 뭐 전부 천주교니까 신부님들이 뭐라고 가르쳐서 그래요? 너희 같은 사람은 뭐예요? 가망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부님들은 무조건적이요, 조건적이요. 그렇지. 그런 멕시코 시티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이스라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가장 응? 정말 하층 그냥 할 수 없이 배가 고파서 남의 거를 훔치고 그러면 너희들 뭐예요? 너희들은 끝났어. 가만 없어. 그 무조건 그런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성경이 나오잖아. 십자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어떻게 그날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좌편인지 우편인지 뭐 사람들은 그냥 우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편이란 말이 없어.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 강도란 건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을 사람 치고 남의 거 빼앗고 죽이고 그러면서 그 강도로 잡히면 체포되면 십자가형이야. 십자가형은 사형치고도 최악의 사형 방법이야.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끌려와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올려다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이 못된 놈아, 막 욕을 한다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막 침 뱉고 막 또 십자가에 달아 올리 전에는 주먹으로 막 때리고 발길로 차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아버지, 저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깨닫고 구원을 받도록 꼭 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그 기도를
바로 옆에 있던 이 강도가 어떻게 들어. 그 기도를 들으니까 강도의 생각이 뭐예요? 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었는데, 어? 아니, 저 자기를 보고 욕하고 침뱉고, 어? 자기를 막,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면전을 때리고, 그런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누구도 희망이 있어? 자기 옆에 같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어? 자기도 뭐예요? 희망했어.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뭐 여러 시간이 지나면 그날 밤이건 뭐 그다음 새벽이건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냥 총살 빵 하면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는데 교수님 이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거는 막 정말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예수님이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야, 세상에. 그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뭐예요?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다른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어. 이거 짜잔 하고 어떻게 해봐? 십자가에서 어떻게? 탁 내려가면 내가 믿지. 그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 짜잔 하나님으로 본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든 짜잔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기적적인 무슨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정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은 뭐 해보라 그래? 짜잔 해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지.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뭐요? 짜잔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 그래서 이 좁은 강도는 그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네? 이거를 깨닫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 낙원 천국입니다. 그렇죠?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내가 나의 사랑이
너 같은 강도도 구원할 수, 구원하고 싶어 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구나. 믿게 됐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오늘 네가 죽을 텐데. 응? 그러면 너와 나, 내가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 박수! 여러분, 들으신 대로 참 어제 밤에 부고를 받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도 과거가 여러분 이거였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분의 과거 얘기를 많이 듣고 참 감동하고 그래서 이 자기가 살아갈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라고 믿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맨날 싸움하고 그래서 이제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다가 뉴스타트 이상구 박사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타트란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뉴스타트 시작하면 술 먹는 거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잔 뭐요? 실컷 하고 그래서 가야지. 그래서 술 먹고 여기 왔어.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들으니까 오! 뉴스타트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셔? 네, 자기 같은 사람. 이 강도를 사랑하신 예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믿었다. 그럼 그 믿는 순간부터 영생, 생명이 들어간 거야. 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얻었고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네. 그 이분이 이거를 배우면서 자기 같은 나 같은 놈도 어떻게 아 그래 지금 나에게는 내가 얼마나 이때까지 착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는 거를 내놓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런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우편의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도 뭐예요?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강도처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입니다. 뭐요? 듣고 영생을 얻을 예정이 아니라 뭐예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지금 누리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믿고 아 박사님 이제는
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유전자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켜져가지고 여러분 쑥쑥쑥쑥쑥쑥 좋아져서 이거 뭐 네. 한 3, 4개월 후에는 뭐 완전히 회복됐어. 지금 이제 한 4년 됐나? 4년. 그래서 뭐 설악산 뭐 대청봉 뭐을 뭐 여기서 다 가서 넘어가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 우리 직원으로 이번에 이 걸러질 막 가는 막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예? 바닥이 뭐야 반짝반짝했어. 참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 그를 운동 삼아 이게 일이 아니고 뭐예요 운동이야. 참 제가 지나갈 때마다 참 기뻤어요. 영생을 얻은 예? 어떤 좋고. 아시겠죠? 근데, 지난 한 3, 4개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점점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떠나시기 전에, 진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찰해봤더니 아, 예. 간이 이렇게 커져 있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그때부터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내왔는데,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분은 밥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밥을 못 먹도록 이미 안에서는 아주 나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먹으니까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나 저제나 먹게 되나. 그래서 이제 가실 때 박사님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갔거든. 그러고 가시면서 뭐라 그랬게. 박사님 죽어도 괜찮습니다. 영생을 뭐예요?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 박수. 예, 그것도 예.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는 아주 성깔이 커서 겁났어. 그 집안에서도 막 쫙 막 꽉치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성격이 쫙 변했어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물도 떠주고 마시라고. 그래서 아주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온 집안이 참 행복해졌어요. 옛날에는 아빠 들어왔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참 좋은 참. 그 뉴스타트에
동역자를 잃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어떻게, 믿음 속에서, 예, 박사님, 뭐, 죽어도, 참, 화끈하게 살다가 화끈하게 가네. 여러분, 그분 노래하는 거 들었죠? 예. 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예. 네. 화끈하게 살다가, 예. 네. 화끈하게 병 들고, 그래서 화끈하게 나아가지고, 화끈하게 구원받고, 예. 네. 결국, 화끈하게 가네. 그냥, 단 며칠 만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화끈하게 구원을 딱 받으면 사단이 끝까지 뭐예요? 너 진짜 구원 받은 거야? 정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도무지 이유가 분명치 않은 이런 황당한 문제를 사단이 일으켜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이 기간 동안 제가 내내 기도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뭐예요? 얻었다는 그 믿음이 이 암이 다시 악화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실망을 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분 이미 그 정도는 준비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참 이렇게 다시 이 땅에서는 못 보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내 병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하셨다. 내가 오늘 죽건 내일 죽건 내가 30년을 더 살건 거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내가 죽기 전까지 사단이 온갖 악령들이 온갖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하겠지만 사단이 시험하겠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